안녕. 안녕하세요. 또 뵙네요. 아이스크림. 블랙핑크. 곡이 아주 깔끔합니다. 코드 두 개. E. A. 뭐, 없어. 깔끔해, 끝이야. 이 코드 두 개로, 좋은 테마로, 뭐, 곡을 끝까지 끌어가는 거겠죠. 어떻게 또 안 좋게 생각하면 형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조금 급하게 쓰지 않았나 뭐 요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 곡도 2키입니다. 2키 제가 늘 이거는 한 2만 번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2키에서는 무조건 1, 2번 개방현 근데 코드를 박으면 써야겠지만 웬만해선 1, 2번 줄 그냥 개방현으로 칩니다. 이렇게 치면 더 간지가 나겠죠. 간지 코드. 근데 코드가 두 개인데 너무 또 심심하지 않을까 해서 코드를 쪼개면 또 그 맛이 안 납니다. 이 곡은 예를 들자면 코드를 그냥 억지로 쪼개. 쪼개. 쪼개 봐. 뭐야 이거 이거 맛이 안 나. 이거 뭐야 이게. 이 곡의 맛이 안 나면 딱 두 개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. 참 작곡가가 참 현명했죠. 자, 인트로부터 알아볼까요? Go. 자, E 이렇게 잡았습니다. 리듬이 이거 하나입니다. 이런 제가 편곡한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슬라이드 느낌이 들어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랑 이게 좀 느낌이 틀리죠. 좀 이렇게 자막도 넣었지만 아이스크림이 좀 흘러는 느낌? 뭐 혀로 이렇게 핥는 느낌? 뭐 그런 느낌. 그래서 슬라이드를 좀 약간 좀 강조하면서 썼던 것 같네요. 이게 원래 이 코드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. 원래 다 치려면 다 치게 되면 코드 잡기도 어렵고 좀 인트로다운 맛이 없어요. 그래서 요 세 줄만 잡았습니다. 밑에 세 줄만. 자, 이게 인트로입니다. 그 다음 갈까요? Go! 자, 그 다음 이렇게 가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트로처럼 슬라이드 느낌이 좀 들어가야겠죠. 그래야 좀 간지가 나죠. 슬라이드 느낌을 안 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. 슬라이드를 넣게 되면 약간 미묘한 차이인데 원래 좀 이 간지라는 게 미묘한 차이에서 납니다. 그렇죠. 또 이거를 코드를 이렇게 잡지 않은 이유는 슬라이드를 해야 되니까 A 코드는 이렇게 잡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중지, 약지, 새끼로 이렇게 잡은 거죠. 커팅. 이런 포인트가 중요합니다. 그 다음 뭐 노래 나올 때 또 약간 좀 틀린 게 나오죠. 그것도 이 이거는 슬라이드를 안 넣고 A 코드를 이거 있잖아요. 그냥 6번 줄 베이스음을 뺀 겁니다.
그래서 이 세 개만 잡는 겁니다.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 한번 넘어갈까요? Go. 아, 이 곡의 포인트네요. 포인트 아이스크림. 저 포인트 하나 또 들어가야 또 간식이 나니까. 이거네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죠. 이런 포인트는 좀 이렇게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좀 손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힘을 빼야 모든 일이 잘 되는데 힘 빼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.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힘을 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빨리 치려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손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. 결국은 이겁니다. 멜로디가 멜로디인데 여기다가 이제 살짝 코드를 붙인 거죠. 지금처럼 이제 약간 스트로크가 1, 2, 3번 줄이 아니라 다른 줄을 건드리게 되면 이렇게 좀 약간 사운드가 지저분하게 나올 수가 있죠. 그런 거 주의하면서 뭐 치시면 되겠죠. 자, 다음 가볼까요? 랩 부분이죠. Go. 자, 랩 부분. 아, 그 포인트 부분에서 그 하루톱으로 넘어가는 슬라이드 부분이 있죠. 자, 이거 그냥 하루톱을 올린 겁니다. 그러니까 이 테마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무언가 주고 싶은데 뭐 딱히 뭐 줄 게 없으니까 뭐 아이스크림이 좀 약간 흘러가는 느낌의 슬라이드를 주면서 약간 이렇게 살짝 간지? 뭐 그런 거. 하루톱 4플랫에서 시작했으면 뭐 12 다음에 16까지 되겠죠. 뭐 이렇게 치면 되겠죠. 자, 랩 부분은 뭐 뮤트를 쳤습니다. 뭔가 좀 랩은 약간 좀 랩이 들어가게 되면 이 기타 플레이가 좀 약간 변칙적인 그런 게 좀 들어가야 뭔가 좀 잘 붙습니다. 근데 이제 뭐 딱히 줄 게 없으면 이제 뮤트로 저는 이제 치고는 하는데 뭐 그래서 이번에 뮤트도 이제 이 파워 코드 1, 2번 신경 쓰지 마시고 뮤트니까 그냥 파워 코드로 E A도 하우탑을 올린 A 이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처음으로 뭐 이런 식으로 치면 되겠죠. 자, 뮤트는 여기 팝 뮤트 이런 거 이게 너무 뮤트를 꽉 한다고 뭐 이렇게 이러면 약간 인간적인 미가 없다고 할까요? 또 간지도 안 나고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코드만 제대로 잡고 그 여운 코드와 코드 사이가 넘어갈 때 무슨 여운이 남잖아요. 뭐 이런 거 이게 막 딱딱딱 막 이런 소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게끔 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멋진 연주, 뭐 간지 연주, 멋진 연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힘 빼고 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그다음 뭐 그다음에 라라라라라. 이 정도 되겠네요. 자, 아이스크림 곡이
매우 간결하고 아주 그냥 야마있는 곡 같습니다. 뭐 이 곡은 요 정도가 되겠네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까요? 다음 곡은 뭘로 할지 뭐 아직 안 정했지만 뭐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곡으로 또 정해서 강의도 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끝.